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눈덩이, 벤츠와 보험사의 법정 다툼 예고, 이재민 313명, 자동차 140여 대 피해, 제작 결함 소유자 과실 다툴 듯. 아, 이게 뼈대만 남은 게그 차군요. 현장 감식을 마친 뒤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거의 1500세대나 된다고 그러죠. 아, 전기차 화재 사건의 피해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서구는 이번 화재로 313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인근 중학교 6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23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72대의 차량이 전소되는 등, 와, 처음에 40여 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72대나 됩니까? 140여 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아파트 5개 동 480여 가구에 대해서 전기 공급 시설이 파손됐고, 1500여 가구가, 그 1500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도가 원활치 못해서 엘리베이터 안돼 갖고 23층, 그쪽이 35층까지래요.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와. 평소에 운동 많이 안 하면요, 10층도 못 올라가요. 예, 한 4, 5층 정도는 그냥 다닐 수 있는데, 20몇, 30몇층?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물이 안 나서 샤워도 못 했는데잖아요. 그래서, 피해 좀, 물 나오는 집에서, 아, 우리 집 쓰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이웃에, 우리 지금 어디, 저기 휴가 와 있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 몇 번이니까, 우리 집 가서 샤워하세요. 뭐 이렇게 온종일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차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이 끄름 이런 게 있어서 세차비를 얼마 달랜대더라? 60만 원인가 80만 원 달랜다고 그러죠. 그리고 모 세차장에서 아 저는 요 근처에 있는 모 세차장에서 세차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온종일 네. 자, 그런데 이 역대급 피해도 보상은 그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보험의 경우 대물 배상은 최고 한도가 10억 한도다. 한마디로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 이거 차 72대면은 한 대에 요새는 1억 넘는 것도 많잖아요. 한 대, 그러니까 전소된 게 72대예요. 1,400만 원만 해도 딱 끝나네요. 10억 끝나네요. 근데 저게 1,400만 원 되겠어요? 한 대? 3,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그러면 저게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죠. 근데 10억 한도다. 한마디로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거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 벤츠. 그 차는 대물배상 5억에 가입돼 있답니다. 보상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투표해 볼까요? 네. 벤츠. 그 벤츠는 5억에 배상돼 있는데, 네. 일단 그 대물배상 된다 안 된다? 불난 전기차 벤츠. 거기가 5억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5억 갖고서 좀 5억으로 대물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시추천 나눠서 나눠줘야 되겠죠? 대물배상 된다? 안 된다? 투표 시작! 된다가 아, 100% 된다. 그리고 5억 갖고 나눠주고 그럼 모자라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모자라는 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차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벤츠 제조사와 판매사가 책임져야 된다.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차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가 4%, 벤츠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져야 된다가 96%. 아니, 벤츠 제조사와 판매사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그 차에 문제가 있는 걸 입증해야 되는 입증이 되겠어요? 아니,
벤츠 전기차에 그 차의 차량 결함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는 거예요. 피해자, 소비자에게. 그거 입증할 수 있어요? 급발진 사고, 급발진 의심 사고도 저 차가 급발진이라고 내가 증명해야 그 회사로부터 받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벤츠 제조사와 판매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차량 결함은 추정된다. 그 차에서 불났으니, 가만히 있던 차에서 불났으니까 그 차도 2년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그 차량 결함 추정된다. 그러니까 벤츠가 책임져라. 아니다. 피해자가 차량 결함 증명해야 된다. 투표 시작. 아파트에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추정된다. 30%. 아니다. 피해자가 차량 결함 증명해야 된다. 70%. 차량 결함 증명해야 돼요. 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입증 책임? 네. 입증 책임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학 교수들한테 과연 입증 책임을, 야, 이거 내가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급발진 의심이 있었어. 멀쩡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그럼 자동차 회사가 우리 차는 결함이 없다는 걸 자동차 제조사가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학 교수 5분인가? 대학 교수 4분한테 네, 연구를 하러 했어요. 용역을 줬어요. 그때 딱 이렇게 두껍게. 이게 몇 페이지냐면 제일 끝에 페이지가 135페이지. 결론은 아니다. 입증 책임 전환시키면 안 된다. 네.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한테 있다. 이거 차량 결함, 이거 입증, 인정,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예. 차는 다 터버렸는데, 뭘 찾겠어요, 뭘? 자,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에 책임이 없으면 누가 책임? 차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차주인에게 책임지기 어렵다. 자, 투표 또 시작. 다른 사람들은 잘못 하나도 없어요. 예. 피해자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차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차주인에게 책임지기 어렵다. 그럼 뽑기 잘못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재산 팔고 앞으로 대대 손손이 그거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차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84%. 차주인에게 책임지기 어렵다. 16%. 만약에요. 이 사고로 다른 차들이 불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불이 나서 그 옆에 불이 갑자기 해갖고 옆에 있던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때는 보험 처리로 끝납니다. 예. 왜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내 차에 결함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못하면 일단 시원치 않은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내가 시원치 않은 차를 갖고 있었던 그 자체로서 내가 대인배상,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무한배상에 들어있으면 네, 그거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다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사고로 자칫 잘못해갖고 불이 갑자기 팍 퍼져갖고 예, 차에서 내리던 여러 명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 잘못해갖고 갑자기 전부 다 급작스러운 화재로 질식돼서 만약에 사망자 몇 명 나오고 막 식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보험사 예 진짜 존폐가 흔들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연기 마셔서 그냥 병원에 간 아주 심하게 이게 새벽에 있었다는 거지 새벽 6시 몇 분에 있었다는 거죠. 아침 출근하고 막 8월 1일이 언제예요? 월요일이네. 아 목요일이네 목요일. 대인배상은 다 해줘야 되는데 대물배상은요. 지금 보험사가 면책 주장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줄 수 없어. 왜? 5억 원도 못 준대요. 5억 원이라도 좀 나눠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5억 원도 못 준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면책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이유를 알아야죠. 예. 이유는 바로
네. 아, 소유 사용 관리 중이 아니라서? 아니, 내가 차를 세우는 게 그게 주차해 놓은 것도 사용 중이고 관리 중이죠. 소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 사용 관리.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대인 배상에는 적용이 되는데요. 약관? 운전자가 없어서? 주차 중이라서? 약관에 그런 게 있을까요? 재조물 책임이 때문에? 네. 70시간 운행 안 했다는데 아이러니하다. 원인 불명.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9다222522 222522. 자, 자동차도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었는데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서 불길이 다른 차에까지 옮겨붙었다.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저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 그렇다면 책임이 없다. 이게 뭐야? 통상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 조치. 그러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게 한화와 삼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네 차가 불나서 내 차에 불이 번졌잖아. 그럼 내 차, 일단 자차보험 처리하고 내가 부상금 청구한 거예요. 불난 차에다가. 근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겠습니다. 한화에서 삼성을 상대로 해서 이겼어요. 삼성이 졌어요. 근데 삼성이 상고했어요. 우리 책임 없다. 대법원이 맞다. 책임 없다. 왜? 어떨 때 책임이 없느냐? 요거는요. 자, 보겠습니다. 항소심은 불난 차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자, 이거는 차를 지하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다. 근데 주차하고 10시간이 지나서 불이 났다. 그러면 10시간이나 지났으면 엔진 과열? 아니지. 예. 시동 꺼놨는데 엔진 과열로 인해서 발화됐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리고 이게 9월 17일 날 사고가 났는데요. 아, 9월 17일 날 불이 났는데 약한달 전에 자동차 점검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구조 변경한 것도 없다. 그러면 아니 나는 한달 전에 점검 받았을 때 멀쩡했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그잘 타고 다니다가 주차시켜 놓고 10시간 전에 불이 났는데 이거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날마다 소방서 불러갖고 이차 혹시 나중에 불나지 않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아 이게 엔진룸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누가 일부러 불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누가 일부러 불을 낸건 아닌 것 같고 엔진룸에서 전기적인 요인에서 발화된 것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 엔진룸 내부에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비 배선이 심하게 타버려서 구체적으로 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네, 국과수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란 얘기냐? 여기 구체적인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 차주인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대고 책임져야 된다. 너네 차에서 불났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건 아니다. 결론 결국은 내 차에서 불났다는 것만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 책임지는 우리 보험사도 역시 책임이 없다. 보험사에서 내게 이 보험사 현대해상이라고 들었는데요. 현대해상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5억 원 범위 내에서도 면책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판결이 있어요. 또 똑같은, 네, 요거는 2013-1921 판결인데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롯데손해보험하고 흥국화재하고 싸움이었었는데요. 상고를 기각한다. 자, 이것은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라인에 제대로 정상으로 주차했다. 그런데 이것도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심하게 타버려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났는지 모르겠다. 화재 원인 모르겠다. 이거 주차하고 3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발생됐다. 그럼 3시간 30분 지났으면은 엔진 과열? 아니, 다 식었을 거 아니냐. 또 누가 일부러 불낸 거. 근데 그런 것도 아니다. 아, 그리고 막걸리 판매업을 종사하는데요. 아, 이 차를 주류 운반에 사용했는데 이 차 중에 뭔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아, 무슨 뭐 이렇게 승합차인지 뭔지. 여하튼 차 안에 인화물질이 들어있던 건 아니다. 또 문이나 창문 열어뒀다고 볼 자리도 없다. 누가 그러면 담배 피다가 담배 꽁초가 날아갔는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술병이나 술 상자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 막걸리병과 막걸리 상자 때문에 발생했다? 그것도 그럴 가능성 없지 않느냐. 또 정상적으로 운행 만약에 이 차가 그 전에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기아 차라네요. 거기에서 뭔가 이상이 있어서 정비를 받은 이력도 없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갖고 엔진 쪽에 그런 이력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 차 안에 술병과 상자를 적재하고 있었다는 거 그것만으로 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보존함이 있어서 아니 거기다가 술병이 물인데 어디서 왜 불이 나느냐? 결국은 자동차 왜 불났는지 모르고 그럼 평소에 내 차를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그럼 어떨 때 책임질까요? 예,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020-293261. 예, 2020-293261. 이건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책임일까요? 예. 요거는요, 공터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트럭이 공터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차까지 다 불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을이 자차보험 처리하고 구상금 청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항소심에서는 책임 없다. 아,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대법원 판결, 그거 보고, 그 차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아니야, 이건 책임이 있어. 어떨 때 책임이 있을까요? 어떨 때? 보겠습니다. 어떨 때 책임이 있는지. 5톤 화물차다. 2001년식이다. 2001 12월에 생산되었다. 2013년에 이미 100만 킬로를 넘었다. 근데 2018년에 불이 났다. 저절로 불이 났다. 그럼 몇 년 됐어요? 18년 됐죠. 완전히 낡았다는 거죠.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스타트 모터 쪽에서 불이 나서 주변으로 퍼지는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배터리와 연결된 스타트 모터 비단자 부분에 정기적 발열로 심하게 녹은 상태며 거기서 불꽃이 주변에 가연성 물질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비단자에 절연이 파괴되어 합선이 생겼던 것으로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 너무 18년이야 됐으니까 너무 오래돼갖고 낡았으니까 수시로 배선 같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합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노후화된 이 차량 그럼 너무 오래돼서 이게 제대로 이게 더 탈 수 있는지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존상의 하자다. 예.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낡은 차. 낡은 차. 또는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제가 이렇게 살펴본 판례에 의하면은 배터리가 나갔어요. 배터리 방전되는 경우 있잖아요. 라이트 켜준다든가 그러면. 그래서 배터리를 갖다 다시 이제 점프를 했어요. 그로부터 한 열흘 있다 불이 났어요. 그거 배터리 방전됐다는 그것만으로 자동차 잘못이랑 자동차 주인에게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꼬물인 자동차, 노후화된 자동차, 그리고 그 전기 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여기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이 느낌표가 딱 뜬다든가 예 뭐 그래서 이미 점검 받은 적이 몇 번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 차에서 책임을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점, 그 차를 세워두고 뭐 사흘인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게 전 과열로인 엔진 과열도 아니죠. 그리고 아파트 쫙 살펴봐도 누가 거기다가 뭘 갖다가 일부러 접근한 흔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쩌란 얘기냐? 차도 새 차인데 차가 2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은 주인도 책임이 없고 보험사 책임져봤자 5억밖에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요. 또 한편, 특히 해당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여기 화재보험에 또 가입되어 있답니다. 화재보험은, 이제 네, 뭐, 모 보험사인데요.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 거기서 차에서 불이 나갔고, 아파트 전체 퍼졌잖아요. 근데 화재보험은 아마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는, 네, 아파트 자체하고, 건물 자체하고, 그리고, 가재도구에 대해서만 아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 아파트에 항상 있는 것들. 차는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그래서 자동차는 담보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공지문을 올렸답니다. 우리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 자차가 있으면은 자차로 가입한 내 차를 자차 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차주한테 발화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발화 차주가 차주 책임 없어요. 이것도 대법원 가면 책임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책임 없다 단정 못 줘요. 혹시 뭐 한 일주일 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 달 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이 이제 엔진 부분에 그 전기 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점검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고 만약 그렇게 하나도 없으면 그럼 차주도 책임 없고. 그리고 현대에선 5억은 뭐 책임 지는데는 뭐 이렇게 나누면 n분의 1로 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참 이게 피해자들만 답답해졌습니다. 아, 또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 또 이제 화재보험과 별개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거기에 불이 나면은 차단시설이 탁탁탁 내려오도록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어떤 아파트는 불이 나면은 지하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럼 불 나면 딱 뭐가 내려오잖아요. 차단막이. 넓은 주차장은 그런 게 있어요. 차단막이 있어야 되는데 차단막이 없다라든가 차단막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다? 그래서 전체가 불이 탔다? 그렇다면 그건 아파트에서 화재보험과 별도로 아파트에서 그게 설치 보존의 잘못이죠. 그럼 아파트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국 아파트 주민 전체가 결국에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안 내려왔다면, 근데요, 저 전기차는 스프링클러 물 뿌려갖고 안 돼요. 소화기로도 안 돼요. 저거는 순간적으로 10톤의 물을 갖다 탁 껴 냉각시켜야 된대요. 10톤이면 얼마예요? 물차 커다란 거 그거 하나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스프링클러 이렇게 물 살살 뿌려갖고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차가 좀, 진짜 뭐 몇 초 만에 폭발한다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배터리가요. 그냥 막 고열을 내면서. 그 저런 저 전기차는요 커다란 풀, 네 풀을 만들어 거기다 딱 들어가고 그것도 잠그던데요. 그래 거기서 그냥 강제 냉각을 시켜갖고 그래서 끄더라고요. 아,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저 전기차가 왜 불이 났는지, 또 전기차 충전기에 연결돼 있어, 충전기 연결된 상태에서 불이 났는지, 뭐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급속 충전기는 괜찮답니다. 80%까지만 충전된대요. 근데 완속 충전기 이렇게 계속 꽉 차면 그게 또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이 전기차 충전기 이거 지하는 좀 위험하다. 지상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그걸 또 논의하고 있답니다. 한편 피해가구 청소와 단전 단수 등에 따른 무형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거칠 수밖에 없어서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자 측과 처음 화재가 발생한 벤츠의 보험사, 벤츠 보험사는 관계없어요. 아, 대신 그로 인해서 연기 마시고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인은 그 보험사가 책임집니다. 대인은. 예. 그다음에 벤츠 및 판매사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요거 이제 이아 화재 보험 메리츠래요. 메리츠가 그이 아파트에 대해서 화재 보험 처리를 해주면 나중에 그리고 그 고열에 의해서 이 이거 뭐예요? 보 이거 저 기둥 기둥이요. 중간중간에 있는 큰 기둥이요. 그런 것도 혹시라도 그 안에 철근이 있는데 철근이 열받아서 조금이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진짜 그게 또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 불이 난 것이 결국 그 벤츠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메리츠 화재가 벤츠 판매사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벤츠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벤츠 판매사와 그리고 벤츠 자동차 회사 그 두 곳을 상대로 해서 그냥 말씀은 없겠죠. 소송을 걸어야 될 텐데. 소송을 걸어서 그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전환시켜 보려고 작년에 그렇게 국회에서 노력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에서 절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지금 도현이법, 네, 저기 강릉에서 도현아, 도현아 할머니가 네, 그냥 차가 비행기 날아가듯이 전투기 날아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도영군이 사망했죠. 도영군 아빠는 지금도 도현이법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진짜 잘못이 없습니다. 예. 아니, 뒤에 손자를 태우고 그 오랫동안 계속해서 도현아, 도현아 이게 왜안 되지, 안 되지. 예. 결국 그런 사고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봤으면은 그리고 지금처럼 차는 가만히 놔서 저절로 불이 났으면은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차는 결함이 없다고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도 예. 국민청원 같이 좀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이번 사고도 그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피해 가구 청소와 단전 단수 등에 따른 유무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 거칠 수밖에 없어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자 측과 벤츠 그리고 벤츠의 보험사 그다음에 벤츠 및 판매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어. 이게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한 바로 제그 대법원 판결이죠. 향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입주민의 불편의 해소를 위해 당초 8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이날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원인 파악에 나섰다. 합동 감식을 벌여서 뭐가 남아 있어야 타다 남은 배선이라도 좀 뭐가라도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여기가 타다 남은데 여기 뭐가 좀 흔적이 있네. 근데 뭐이뭐뭐뭐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 뭘 찾을 수 있겠어요? 배선이 한 가닥이라도 남아 있겠어요? 참 이게 점점 더 편리하긴 한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재앙으로 올수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인천 청남 모 아파트 벤츠 화재 사건
누가 책임지나? 이런 주제를 놓고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고구마 100개 드셨죠? 결국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뭐 아, 기자분들도 일부 인용해서 쓰시겠죠. 결국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급발진 의심사고와 똑같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사망사고인데도 무죄 받는 경우가 지금 요즘은 여럿 있어요. 사망사고 피해자도 잘못 하나도 없어요. 사망사고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무죄 무혐의 받아요. 저도 무혐의 받은 거 있고요. 제가 도와줘서 무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저한테 질문하시고 나중에 무죄 받았다고 저한테 답변 주신 것도 있고요. 무혐의 무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주죠. 급발진 의심 차량의 보험사에서. 그러나 아직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불난건 벤츠였는데요. 아, 약 4년 전에 BMW에 대한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1심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패소했어요. 정상적인 사용이라서는 브레이크 밟았다는 걸 보여줘라. 항소심에서는 아니야, 저 정도면은 저거.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인정했어요. 저거는 운전자 잘못이라 볼 수 없다. 자동차 결함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간 지 지금 한 3년 반 됐어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내려지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쪽에서 네 피해자 측에서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 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함께 둘 다 사망했어요. 그럼 어쩌란 얘기냐?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쪽에 이쪽에 갓길에서 어떤 차가 무진장 빨리 올 거예요. 네, 갓길에서요. 저리 오네요. 예, 엄청 빠르게 오네요. 엄청 빠르게 와요. 예. 저렇게 빠르게 달려간 저 자동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이거 목격 차량이에요. 2018년 5월에 있었던 일이네요. 좀 있어 뒤에서 엄청 빠른 차가 올 거예요. 네, 저렇게 비상등 켜고, 예, 저렇게 비상등 켜고, 저렇게 달려간 차는 다른 차들이라도 한 두 배 이상 빨라 보이죠? 결국은 오른쪽으로 꺾지 못하고 너무나 빠르서 꺾지 못하고 여기서 꺾어야 되는데 꺾지 못하고 이쪽으로 추락했습니다. 다른 영상 보시면요. 자, 보시죠. 오른쪽에 갓길로 지금 이제 볼 거예요. 네. 이 사고. 1심은 그냥 졌어요. 1심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브레이크 밟았다는 걸 증명해라. 보여달라. 그거 못 보여줬지 않냐. 그냥 패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다른 차들의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그리고 거기 60대 부부가 타고 있었거든요. 둘 다 사망했어요. 비상등 켜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제가 그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2019-54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8월 11일 날 선고됐어요. 그럼 지금 얼마 됐어요? 4년 됐네. 4년. 대법원에 가서 아직까지 지금 판결 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요. 쭉 보면은 이건 1심이고. 이 사건 장소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 300m 이전 장소로부터
200km 이상 달렸다. 그리고 갓길로 진행했다. 그리고 비상등 켜고 있었다. 큰 굉음이 들렸다. 현저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여기 그 이전에는 80 내지 100으로 가고 있었다. 이 사고 이전에 과속으로 과태료를 물은 적도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이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남편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는 만 66세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아, 핸들을 틀었어야 되는데 핸들을 틀지 못해서 그냥 또 그리고 브레이크 등도 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엄청 밟아서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달렸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에서는. 그러나 비상등 켜진 채 300m에서 거리를 갓길로 진행하였던 것에 비춰본다 그러면 고속 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한다 그러면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 속도가 높아서 그래서 핸들 트는 게 어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량 엔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브레이크 안 밟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급발진을 인정했어요.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데 며칠 있으면 오늘이 8월 6일, 2020년 8월 11일 판결 선고. 4년째 지금 선고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입증 정상적으로 사용했느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브레이크 밟았다는 거 증명해봐. 그 증명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내일도 네. 모 국회의원께서 제사부실에 오시고 4시부터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법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입증 책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은 페달 블랙박스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 브레이크 밟았지 않느냐. 난 다 증명했다. 근데 차가 미친 듯이 달려갔다. 이번에 청라지구 화재 사건. 저건 어떻게 될까요? 저거는 엔진룸 내부에까지 카메라 설치해야 될까요? 엔진룸 내부에까지 카메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하면서 불이 나면 어디서 불 나는지 불 나는 거 다 그것까지 대신 카메라 다 타겠죠. 그럼 카메라랑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여기로 자동으로 그것이 기록될 수 있게 뭐 그런 걸 해놔야 돼. 그런 거 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급발진 의심 사례는 물론 운전자 실수인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어떤 사건은 저거 진짜 차량의 문제 같은데 저 운전자의 잘못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교통안전연구원에서 유럽의 무슨 그 회의에서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막상 보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는데 가속페달 막 미친듯이 밟은 거야. 그거 딱 사례 하나. 그거 소개한 것 때문에 지금은 급발진이라는 건 없어. 봐, 저게 다 착각이야.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보여줘야 된다는 건 보여줘야. 아이고, 요번에 이 전기차만 아니었으면은 저렇게 불났을 때 와서 소화기를 끌 수 있잖아요. 소화기 몇 대만 가지면 거기 또 아파트의 주차장에 소화기가 여러 대 있으니까 막 여러 대 갖고 오면 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차 와서 나머지 잔불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그게 안 된답니다. 소화기로 안 된답니다. 앞으로도 이 전기차가 참 편하고 환경 보전에는 참 좋은데 근데 이런 걱정거리가 자꾸 생기면은 친환경차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겠습니다. 뭔가 대책. 그것은 우선 자동차 회사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겠죠. 그래야 전기차가 잘 팔리죠. 그리고 정부도 같이 나서야죠. 학계도 같이 나서고. 그래야 요즘처럼 이렇게 갑자기 날이 뜨겁고 갑자기 티가 팍 엄청 쏟아지고 이런 이게 온난화, 기후온난화,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 갖고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상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자손 계속 대대손손이 그러려면은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로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불 났을 때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